모델은 아무나 하나. 나 완전히 세뱃어. 우리가 젊은 모델들보다 훨씬 늦게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연습을 해야 어? 40년이나 뒤진 그거를 갖다 따라갈 거 아니야. 탑 모델에는 왕도가 없다. 끊임없는 연습만이 살길. 부부에게는 발길 닿는 곳이 런웨이다. TV를 볼 때도 편히 볼 수 없는 것이 늦깎이 모델의 숙명. 아, 저렇게 관리를 하시는군요. 자세 관리하는 거예요. 자세요? 네. 또 발 뒤꿈치와 궁뎅이와 어깨가 벽에 딱 붙게끔 일직선을. 팔등식 아니고. 균형 잡는 거지, 말하자면. 힘드실 텐데. 사람 잡아, 사람 잡아. 단 10분도 버티기 힘들다는 모델들의 훈련법. 여유로운 할머니와 달리 할아버지는 금세 무너지고. 저렇게 10분은 해야 될까 이거. 그래도 네. 못 참아가지고 무슨 모델 하겠다고. 탑 모델에 대한 열정과 의지는 할머니가 한수이다. 이 세상에 힘 안 들고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나는 막 한 10분 하고 그냥 택 줄었는데 이 사람은 20분, 30분 건너서 이 할머니가 옛날에 어릴 때 그 발레도 하고 현대무용 가는 거 있거든. 아, 그러셨군요. 쫙쫙 하는 거. 그런 것도 하고. 뭐. 젊은 시절 탁월한 무용 실력과 빼어난 미모로 모델 활동까지 했었다는 할머니. 22 지금의 남편을 만나 모든 꿈을 접고 식당을 운영하며 살았는데 태풍 루사 나가지고 지하실 가면 82평인데 물이 완전히 차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왔었거든. 부부의 모든 걸 앗아간 태풍 루사.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다. 그래갖고 어렵게 있는데 그 다음에 또 매미가 또 왔어요. 정말 그때는 그 침수 속에 지하실에 그냥 빠져 죽고 싶더라고. 사람들도 보기 싫고. 그래서 우울증이 빠져가지고. 그 후 오랜 시간 삶에 대한 아무런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는 아내. 보다 그냥 뭐 한약을 다니고 뭐 병원으로 신경과로 가도 안 돼. 아유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사람이 옛날 일을 다시 찾으면 회생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자신을 만나 잃어버렸던 아내의 꿈을 다시 찾아주고자 아내 손을 끌고 교습소로 향했던 남편.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는 모든 것을 아내에게 맞춰서 헤어스타일뿐 아니라 라이프스타일까지 바꾸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실 뭐 몸치고 음치고 못해도 자기가 어떻게든이나 하고 같이 가려고 같이 맞추려고. 나로서는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덕분에 아내는 다시 모델을 꿈꾸게 됐고 남편은 그 길을 함께 걷게 됐다. 그렇게 백발의 부부 모델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난 못하는 게 사실이거든. 60 다 돼가지고 이런 거 한다고 이 빼다가 끊는 게 되나 이제. 함께한 45년의 세월. 온종일 함께하는 게 지겨울 법도 한데 서로를 챙기는 마음과 손길이 변함없이 이어지니 이 부부 참 천생연분이다. 다음날 아직 고난 잠에 빠져 있는 부부. 알람 소리와 함께 기상. 한 번에 일어났군요. 이거 현재 깨는 둥 마는 둥. 아침 체조부터 하여튼 호흡은 척척이다. 눈 뜨자마자 치조요. 아침에 몸을 풀어줘야 고된 연습도 무리가 없다고. 아유, 스트레칭을 이렇게 안 하면 해주면 좋아요. 그냥 일하면 몸이 찌부둥둥해서 안 좋아요. 아유, 다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 고개에서 뚜둑 소리 나죠. 아침에 스트레칭 못 하겠다. 늙은 사람들은 모든 게 늙잖아. 근육이라든지 모든 게 늙기 때문에 풀어줘야 돼요. 풀어주고 주물러주고 해야지.
젊은 사람들 몸짜는 그런 네. 근육을 만들 수 있는. 아침에 스트레칭 해주면.